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챕터 6, 기계 재료와 재료 역학에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기계 안전 기술사에 이렇게 기계 재료와 재료 역학이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과목도 소홀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꼭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의 표시 중 SM45C와 SS34에서 45와 34의 의미를 설명하는 단답형 문제 출제됐죠? 그것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개요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강. 이거는 우리가 스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강이라는 것은 우리 기계 설비에 많은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부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구조물의 어떤 재질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가 종류들은 KS 규격에 의해서 이런 모든 재질의 어떤 사용, 저하, 용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기호에 의해서 그 강의 재질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계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재질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여러 가지 부품을 선정할 때, 부품을 설계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재질을 선택해서 사용해야만이 기계의 수명과 또한 안전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재질을 선정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그 부품이 파손되고 또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개요를 전개를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결국은 강의 표시 중 SM45C와 SS34에 대한 내용을 전개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SM45C와 SS34의 의미, 45C와 그 다음에 SS34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탄소 함유량과 인장 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가 구분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탄소 함유량, 그다음에 인장 강도, 이것이 우리가 재료의 어떤 표시 중에 관련된 수치로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탄소 함유량은 어떻게 되죠? 강의 여러 가지 경도와 서로 연관이 있죠. 경도와. 또한 인장 강도는 어떻게 되죠? 그 어떤 재료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인장, 말 그대로 잡아당겼을 때 어떤 그 하중의 상태를, 정격 하중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M45C. 이 SM45C는 바로 뒤에 C라는 것은 탄소 함유량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기계 구조용 강으로서, 기계 구조용 강이죠. SM이라는 것은. 기계 구조용 강이다. 그래서 SM, Steel Machine 이렇게 해서 기계 구조용 강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고, 45라는 것은 바로 C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함유량이 0.45%, 0.45% 함유한 것을 우리가 SM45C라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SS34.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일반 구조용 압연 관계죠. 그래서 일반 구조용 압연 관계다. 자, 일반 구조형 압연 강제라는 것은 압연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재료를 생산해내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압연 강제다. 또한 34는 뭐죠? 34는 인장 강도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34kg 습계센치 인장 강도가 이런 어떤 강도를 유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 구조형 압연 관계에 대해서 거기에 나와 있죠?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이것은 참고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는데,
일반 구조형 암형 강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조형 암형 강제. 건축, 다리, 선박, 차량, 그 밖에 구조물에 사용하는 일반 구조형 열간 암형 강제. 그래서 우리가 열간과 냉간이 있는데, 열간과 냉간은 어떻게 되느냐? 재결정 온도에서 우리가 구분하죠. 재결정 온도. 그래서 재결정 온도 이상이면은 열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하이면은 냉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종류 및 기호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강제 종류는 세 종류로 나누고 있다. 네 종류로. 그래서 SS330에서 SS400, SS490, 그 다음에 SS540. 이렇게 나누고, 종래 단위는 SS34였죠. SS332. 근데 SI 단위에서는 SS330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고, 또한 SS540은 우리가 종래 단위, 즉, SS55로 이렇게 그렇게 규격을 분류했었죠. 그다음에 화학 성분이 나와 있죠. 그 화학 성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탄소가 어떻게 되죠? 0.3 이하입니다. C가 0.3 이하. 일반 암형 강제. 그다음에 망간이 1.6 이하. 그다음에 인이 0.04. 그 다음에 황이 0.04 이하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기계적 성질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성질이 네 가지 종류에서 나와 있죠. SS332, SS340이라고 했죠. 34라고 그랬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항복 정도는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강제 두께가 나와 있고, 인장 강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강제 치수, 인장 시험편, 연신율, 그 다음에 굽힘성, 이런 것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강제 여러 가지, 기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식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사실은 여러분들 기계 분야에, 기계 설비 분야에서는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재질들이 많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질을 여러분들이 또 정확하게 함으로써 보수 유지를 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게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표면 경화법도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왜 출제가 많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표면 경화. 강의 어떤 표면 경화를 함으로써 결국은 내마모성, 내마멸성. 내마모성이나 뭐 내마멸성. 이런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기계의 어떤 수명과 연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강의 어떤 열처리. 표면 경화죠, 열처리가. 표면 경화. 표면 경화의 어떤 목적. 경화법의 목적이 있겠죠.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또한 표면 경화를 하는 그런 부품들이 있겠죠. 즉, 말 그대로 표면 경화는 거의 뭐 표면에서 약간의 어떤 경도치, 경도치를 주고, 그 내부에는 실제 열처리, 즉 열처리를 표면 경화를 하지 않는 재료의 어떤 그런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표면 경화가 됐죠. 그래서 표면 경화라는 것은 또 그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담금질을 한다. 담금질을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재료가 전부 경도가 비슷하게 나오겠죠. 내부든 외부든 그렇게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어떻게 돼 재질이 단단해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표면 경화는 얕게 경도를 처리함으로써 얕게 처리함으로써 거기에 여러 가지 충격에 대한 어떤 충격 강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화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급을 하시고 그다음에 종류가 있겠죠. 표면 경화법의 종류.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침탄, 케이스 하드닝법, 청압법, 질압법, 고주파법 뭐 여러 가지 그런 표면 경화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개회에서 언급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 표면 경화법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방금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계 부품에서 표면 경화를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강의 표면 경화법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표면 경화법의 종류와 특징, 그것을 언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침탕 케이스 하딩기법 있죠. 침탕 케이스 하드닝법이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재료의 표면에 탄소 핵심입니다. 탄소 C. 탄소를 침투시켜서 표면으로부터 차례로 가공석강, 공석강, 아공석강층을 만드는 방법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공석강, 그 다음에 가공석강, 아공석강의 어떤 층을 만드는 것이 바로 침탄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종류는 어떻게 돼? 침탄법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가스를 사용하면 가스 침탄법, 가스 침탄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고체 침탄법 있죠. 고체 침탄법.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고, 가스 침탄법은 어떻게 됩니까? 탄소량이 적은 강에서 소요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동독으로 하든지 점토옥산 나트륨, 석연, 산화철분, 분말 등 성명 등의 침탄 방지인을 도포하든가 하여 이를 침탄호 속에 넣고 침탄제, 메탄, 에탄, 프로판 등 이거 가스가 되겠죠. 그래서 메탄이나 에탄이나 프로판 이런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가스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두 분에 의해서 우리가 한다는 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케이스 하딩법 있죠. 그래서 침탄법은 침탄법이 있고 양쪽 가로치시고, 그 다음에 양쪽 가로치시고 케이스 하드닝법에서 언급을 해주면 되겠죠. 하드닝법. 자, 케이스 하드닝법은 뭐냐? 침탄을 행한 재료는 그대로 제품을 사용하는 일은 적고 일반적으로 침탄 후 다시 이에 담근질하여 비로소 제품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 경우 열체를 우리가 뭐란가? 케이스 하드닝법이라 한다. 그래서 침탄 후에, 중요합니다. 침탄 후에 이해, 그러니까 이해 다시 열처리를 해서, 열처리를 해서 우리가 부품으로 사용하는 그런 프로세스의 과정을 우리가 케이스 하드닝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재료를 920도에서 930도로 가열하여서 물에 담깁니다. 그래서 920도에서 930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물에 담가서 우리가 담금질을 처리한다. 담금질 처리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케이스 하딩, 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표면 경화용 강이라 불리는 강은 침탕 케이스 하딩법에 적합한 강이라는 뜻으로 침탕 강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침탕 케이스 하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질화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강을 암모니아 기류 중에 가열해서, 여기는 NH3가 중요합니다. 암모니아를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류 중에 가열하여 질소를 침투시켜, 질소를 침투시킨다. 질소 침투, 이거를 가열해서 질소를 침투시키는 표면 경화법을 질화법이라 한다. 그래서 알루미늄, 몰리브덴, 바나듐, 크롬 등 가운데 2종 이상의 원소를 함유한 강을 질화용 강이라 한다. 그래서 알루미늄이든가 몰리브덴, 바나듐, 그 다음에 크롬,
이것에 두 종이 이상이 함유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뭐라죠? 기라강이라 한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라강이라는 거. 그래서 지라층은 고온이 되어도 연화되지 않고 매우 경하며 내식성도 크다. 그것이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고온에서도 어떻게 되죠? 고온에서도 연화되지 않고 내식성이 크다는 거. 뭐 이 정도라시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화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세 번째 청화법입니다. 자, 청화법은 KCN이죠. KCN. 그 다음에 시아나 나트륨. NaCN이죠. NaCN. 이것이 결국은 키워드가 되겠죠. 철제 도가니에 넣고 가스로 등에서 일정한 온도로 가열해서 용해한 것 속에 강기 소정 시간만큼 담그는 수중 또는 유중에 급냉하여 강기 표면층은 담금질이 되어 경도가 증가된다. 자,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철제 도가니 키워드입니다. 가스 등으로 일정 온도로 가열한다. 가스로 가열하고 일정 온도로 가열하겠죠. 용해한 것의 속에 강제를, 여기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강제를 넣는 거죠, 강제. 여기서 강제는 결국은 우리가 청하, 표면 처리해야 될 재료가 되겠죠. 그 재료를 넣고,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넣고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수중이나 유중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급냉하는 것을 우리가 결국은 청화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강제의 표면에 침탄과 질화가 동시에 행위 때문에 따라서 이 방법을 침탄 질화법으로도 한다. 그래서 거기에 시아나 혹은 사이나 나트륨 뭐 이렇게도 부르고, 사이나 나트륨 뭐 이렇게도 부르고 그러는데, 하여튼 거기에 청화법, 이 KCN과 NaCN의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하염 경화법 있죠. 하염 경화법. 말 그대로 우리가 하염을 이용해서 경화시키는 거죠.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강제 표면을 급속히 오스테나이트 조직으로까지 가열 냉각해서, 그래서 강제의 표면을 어떻게 됩니까? 급속하게 오스테나이트 조직으로 만드는 거죠. 가열 냉각하여 경도를 높이는 표면 경화법에 하염 경화법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이 바로 키워드가 되겠죠. 오스테나이트. 급속히 우리가 가열해서 어디까지? 오스테나이트 조직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강제 표면은 산소 아세틸렌염으로 가열해서, 그래서 여기서 가열하는 것은 급속히 가열하는 거니까, 여기서 가열하는 것은 뭐를 사용하는가? 결국은 산소 아세틸렌을 사용한다는 거. 아세틸렌을.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수류 또는 분사수를 급격히 부어 담금질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분사수, 수류나 혹은 분사수. 다른 것은 좀 틀리죠. 다른 것은 그냥 우리가 수중이나 유중에 이렇게 우리가 급냉해서 어떤 표면 경화의 그 경도를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수류 또는 분사수를 사용한다는 거. 이렇게 뿌려준다는 거. 그러니까 좀 압력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거기에 분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고주파 담금질에 대해서 살펴보죠. 고주파 담금질. 자,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고, 아전류를 일으켜서 이때의 열로 하염 담금질법과 같은 원리 담금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와전류를 이용, 고주파 전류의 아전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염 경합법처럼 이렇게 해서 급속히 가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금질을 얻는 것을 고주파 가열을 한다. 그래서 소재 표면을 가하는 경우는 그 물건의 형태에 적합한 유도자를 당금질하는 곳 근처에 놓고 여기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서 가열을 상승시킨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그 하염 경합법 우리가 표현 경합법 개요 부분에도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 그림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답안 작성을 할 때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표나 관련식, 그 다음에 도표, 도표가 바로 표죠. 그 다음에 그림,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답안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고 또한 채점자가 빨리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결국은 표면경합법의 어떤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거기에 그 다음에는 열처리로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열처리로도 또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보면은 2번째, 두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구조물의 재질이 KS 재료기호 SS400으로 표시되었을 경우 SS 및 400의 의미를 쓰고 안전계수가 5인 경우 허용 인장 응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재질 표시가 어떻게 돼? SS400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KS죠. KS로 표시가 됐을 때 이것의 의미, SS와 400의 의미가 무엇이고 안전계수가 5인 경우의 허용량정 안전계수가 5인 경우에 허용인장응력은 어떻게 되는가? 허용인장응력 자, 우리가 KS 기호를 여기서 알아야 되는데 먼저 개호를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물에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는 거, 재료의 사용, 사용하면은 거기에 규격이 있죠. 그 규격에 여러 가지 재료가 사용한다는 것을 언급하시고, 그다음에 KS 기호에 대해서 언급하면 좋겠죠. 그래서 KS 한국 스탠다드죠, 코리아 스탠다드죠. 그래서 그 코리아 스탠다드의 기호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그 기호가 다 있죠. 그래서 일본은 JIS, 뭐, 또한 여러 가지 나라마다 다 기호가 틀리죠. 그래서 그 기호에 의해서 우리가 재료의 기호를 표시하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어떤 설계를 할 때 그 재료의 어떤 특성을, 재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재료 특성. 그래서 재료의 특성은 기계적 특성이 되겠죠. 기계적 특성. 인장 강도라든가, 뭐, 항복점이라든가, 항복 강도라든가, 뭐, 경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전부 우리가 그 특성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언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계수에서 언급을 해주면 되겠죠. 안전계수. 안전계수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계수는 어떻게 되죠? 허용응력분에, 허용응력이죠. 허용응력분에, 극한 강도로 우리가 표시하죠. 극한 강도. 그래서 허용력을 극한 강도로 나눠주는 나누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안전계수, 세프티 팩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안전계수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구조물을 설계할 때 구조물을 설계시 실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O라는 어떤 힘이 필요한데 5kg의 힘이 필요한데 이것의 안전계수, 세프티 팩터. 세프티 팩터가 예를 들어 5로 하면은 얼마입니까? 25kg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실제 설계체에다가 반영해서 설계를 해 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숫자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모터로 예를 들까요? 모터. 모터로 예를 들어 봅시다. 모터가 1마력짜리 모터를 써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4시간 우리가 풀로
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모터에 상당한 무리 가겠죠. 그 설계처를 그대로 안전계수를 고려하지 않고 모터를 선정했다면은 계속 모터를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일은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지속적인 일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계치라는 것은 어떤 이론상의 어떤 값에 의해서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거기에는 에러가 많이 우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그 축을 설계할 때도 어떻게 되죠? 결국은 축에는 베어링이 들어가고 근데 그 모터에서 그것을 우리가 회전해서 돌릴 때는 모터의 일마력이 실제 필요하지만 일마력의 그 모터를 우리가 그 축을 돌릴 때는 거기에 베어링에 걸리는 부하 또한 벨트의 어떤 장력에서 걸리는 부하 또한 여러 가지 자중에 의해서 걸리는 부하 수많은 에러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세이프티 팩터를 거기에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여유 있는 힘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설명해 드렸고, 그렇게 해서 개요를 끝내시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결국은 SS400에 대한, 첫 번째는 SS400에 대한 내용을 거기서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SS400에 대한. SS400에 대한 이 내용을 여기에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SS는 바로 뭡니까? SS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 구조형 아병 강제를 의미하고 있죠. 일반 구조형. 그래서 SS는 일반 구조형 아병 강제다. 자, 일반 구조형 아병 강제는 뭐죠? 보통 우리가 일반 어떤 그 철 구조물을 우리가 제작할 때 어떤 건물이라든가 어떤 프랜트 시설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H빔이나 뭐 I형, I빔 뭐 이런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이렇게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아변에 의해서 그것을 어떻게 되죠? 아변 알죠? 노울링에 의해서 그 형태를 만들어냈다. 그런 의미가 바로 SS의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400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400. 이 400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는 인장 강도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최저 인장 강도죠. 최저 인장 강도. 최저 인장 강도가 얼마입니까? 결국 400이라는 것은 41kgf의 퍼 제곱센치. 이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SI 단위로 나타내면은 결국 400MPa이 된다. 이것을 SI 단위로 나타내면 400MPa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계수 5인 경우 허용 인장 응력은 얼마냐? 5인 경우 여기다 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400 곱하기 5면은 2000. 2000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그래서 안전계수는 결국은 구조물의 어떤 수명과 부하 이런 것을 충분히 견디도록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 결국은 세이프티 팩터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는 결국은 안전계수에 대해서 여기서는 언급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세이프티 팩터.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 SF 뭐 이렇게도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재료에서는 어떻게 되죠? 보통 허용 응력분의 극한 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안전계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 가지 재료에 그런 결함이라든가 혹은 조립상의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가공상의 어떤 구조적 문제점, 가공상의 문제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보강하는 차원, 재료의 강도를 더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로서 우리가 세이프티 팩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계수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식 개념으로 엔지니어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시험에 출제가 되고
또 언제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출제될 때 그 세이프티 팩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개요 부분을 안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